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Q&A입니다. 조이쌤의 Q&A. 네, 조이쌤의 Q&A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밑에 보이시는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이나 대입, 고입, 입시에 대한 질문, 공부에 대한 질문 아무거나 해주시면은 제가 아는 바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공유하면 좋겠다 하는 거를 이렇게 모아서 컨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쌤의 Q&A. 네, 오늘 사연은 이제 이메일로 보내주신 게 아니라 댓글로 달아주신 거를 되게 성실하게 써주셔서 제가 이제 재구성을 한 건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는 김포고는 빠듯하고 장기고는 수월하게 잘 갈 성적이 되는데 제1고를 가고 싶어 합니다. 유인즉슨 김포고 가서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나는 뱀의 머리를 하겠다 합니다. 제1고의 1등은 아무나 하나요? 이해도와 습득이 빠르고 암기 능력이 뛰어난 친구입니다. 찍어내듯이 잘 외우는 친구고요. 별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쓱 하고 보고 시험 쳐도 성적 괜찮게 나오고 또 그 성적에 만족합니다. 이런 친구는 어딜 가야 좋을까요? 학원에서도 머리는 좋으나 공부 욕심이 없으니 집에서 격려를 많이 해주고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걱정입니다. 이 아이 원하는 대로 안 보내줘서 원망 듣게 될까봐요. 어머님이 김포고 보내시고 싶으신 거죠. 아이가 순한 아이라 여기 가 하면 갈 아이이긴 합니다. 중2 첫 시험 책 한번 안 보고 시험치고 85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부터 책 보라고 강요해서 한 번씩 보고 96점을 받더라고요. 이런 친구는 고등학교 어딜 가야 좋을까요? 하는 사연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Q&A는 비평준 지역, 김포 지역의 고등학교, 김포고, 장기고, 제1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조이쌤의 Q&A. 네, 이 사연은 저는 이제 김포 지역을 잘 아니까 김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많은 이제 비평준 지역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평준 지역의 경우는 특히나 이제 전문 사교육자들이 많이 가서 안 하고 애들을 관찰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얼마나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제1고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괜찮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 친구가 뱀의 머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내신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김포분들 또 비평준 지역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김포고가 어떤 학교냐면 김포 전체에서 1등하는 학교죠. 중학교 내신 제일 높은 친구들이 가는 학교. 그 학교인데 김포고 전교 20등과 제1고 전교 20등을 대학교에서 다르게 볼 거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고교의 이름도 블라인드 되어 있고 원래 블라인드 되기 전에도 대학이 보기에는 그냥 비평준 지역의 평범한 잘하는 고등학교입니다.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요. 이 친구들이 서류가 아무리 좋은들 김포고 친구들이 서류가 아무리 좋은들 자사고 외고 국제고 서류만큼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학교 김포고에 가고 제1고에 가도 동일한 교내 활동 동일한 서류를 갖고 있다면 결국 두 학교의 차이는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내신에 따기 좋은 학교를 가는 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김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비평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 비평준 지역 전체로 치긴 싫고 아마 이거 말씀드리면 김포고 학생들이 저를 싫어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하는 명문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를 열심히 해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둘 다 명문학교예요. 둘 다 좋은 학교죠. 김포고는 수능 모의고사를 많이 해주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김포고에 간다고 하면 내신은 좀 뒤로 놓고 수능 모의고사를 위주로 준비할 학생들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김포고등학교 입결을 보시면 수시 종합전형 많지 않고요. 대부분 이제 정시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제1고보다 입학커트가 낮은 학교들이 있어요. 뭐 죄송합니다만 뭐 하성, 통진, 양곡 뭐 이런 데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런 학교를 보내기에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또 교내에서 모의고사 점수가 너무 모의고사 준비가 너무 어려워요. 네, 내신에 보통 이런 지역 고등학교들은 내신을 준비해주면서 내신에 모의고사 범위를 같이 넣어주거든요. 이런 걸 해야 학생들이 모의고사 좀 보거든요. 네,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김포 지역 같은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성실하게 볼 기회가 많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실력적으로도 힘들어요. 1학년이 1학년 모의고사 보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포 지역의 1등급 어떤 일반 고등학교를 붙잡아가지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가지고 등급을 쪼갰을 거 아닙니까? 내신으로. 근데 얘네들의 모의고사를 보면 1등급은 없고 2등급도 진짜 조금 있고 3, 4, 5, 6, 7, 8, 9 이 뒷부분만 많다고요. 아직은 얘네들은 따라갈 일이 많은 거죠. 전국 평균을 따라갈 일이. 그래서 비평준 지역이니까. 그래서 모의고사 준비가 진짜 중요해요. 비평준 지역에서는 모의고사 준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모의고사를 보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원하는 학교. 그리고 또 비평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정보량이 좀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교랑 나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면 모의고사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전문학원에서 준비하겠다. 모의고사 전문학원이 어떤 거냐면 이런 학원이에요. 맨날 모의고사 풀어주고 수능 준비해주는데 내신 때는 학원이 휴원합니다. 아 그래 내신 보고 와. 우리는 모의고사만 해줄 거야. 이런 학원이 모의고사 전문학원이에요. 선생님, 원장님 모의고사 되나요? 되죠 어머님. 등록하세요. 해놓고 평소에 내신하고 내신 끝나면 모의고사하고 이런 학원 아니고 이건 모의고사 전문학원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학원. 모의고사 전문학원에 보내시면 더더욱 저는 제일 고하죠. 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일고에서 내신 잘 따고 모의고사 전문학원에서 모의고사 성적 올리고 하면 좋으니까. 그런데 이게 좀 김포니까 김포 지역에서 제가 모의고사 전문학원을 본 적이 없어요. 김포 시내에서 모의고사만 전문하는 학원을 거의 찾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신 했다가 모의고사 했다가 하는 학원을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수준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학교 수준을 너무 낮게 잡으면 학교에서 모의고사 전혀 안 하는 학교 이런데 해버리면은 나중에 모의고사를 따라가기 너무 어렵죠. 김포고 같은 경우는 한 시험당 모의고사 2개 정도, 2개 반? 장기고나 고 라인 정도 되면, 장기고 정도 되면은 1개 반? 제일고 같은 경우는 1개, 1개 반. 그래서 그 정도고, 김포고나 장기고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연기할 때 뭐 수정도 많이 하고요. 변형도 하니까. 제일고는 그래도 모의고사 따라가는 거 정도면은 높은 내신 받을 수 있거든요.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일고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학생의 의지입니다. 학생이 가고 싶다고 할 때 보통 꺾기가 어려워요. 학생들이 어느 고등학교 가겠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꼭 얘기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학교를 가든 사실은 내신도 힘들고 모의고사 힘들 거거든요. 그런데 김포고나 장기고를 갔는데 학생이 아 엄마 거봐 난 안 되잖아 제일고를 갔어야 돼 이렇게 하면 뭐 어머님이 원망 듣는 건데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실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를 보통 밀어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의 커리큘럼상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모의고사 연계 정도? 모의고사 준비를 학교에서 어느 정도 봐주냐 정도? 그러니까 제일고를 간 다음에 모의고사 많이 봐주는 학원 선택해서 가시면 되고 김포고를 가면 김포고 내신 많이 봐주는 학원, 김포고 애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 가시면 되니까 학생이랑 많이 이야기해보시고 학생의 의지를 따라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김포 지역이나 이제 비평준 지역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번 Q&A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Q&A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